오늘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의 잘못과 시청자께 안긴 상처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시작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뉴스, 시민에게 응답하는 뉴스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상 체제로 돌아온 뉴스데스크는 앞으로 공영방송다운 뉴스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MBC 뉴스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은 실제 보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피해자인 유족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깡패인 것처럼 몰아갔고 공권력의 농민이 쓰러진 장면은 꽁꽁 감춘 채 시위대 폭력성만 부각시켰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도 침묵.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퍼져도 침묵. 뉴스 자체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 국정농단이란 표현도 상당 기간 뉴스에서 금기어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드러내기보다 감추기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월호를 구하지 않고 정권을 구한 방송, 정부에 입이 되어 한 방향으로 몰아간 방송, 저항이 좌절됐다고 무기력과 자기검열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기자 윤리, 저널리스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MBC 기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